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아.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빵은 어떤 빵이죠, 마니님? 네, 오늘은 홈앤 브레드라는 빵집이고요. 여기도 뭐 식빵도 종류별로 유명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유명한 거? 뭐라는 거야. 정말 큰일 나, 정말. 여러 가지 빵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마니님? 여기는 당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당산역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식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크기가 조금 작아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으로서 웹페이지 검색하고 막 이렇게 알아본 결과는 좀 크게 보였었는데, 네. 실제로 가보니까 조금 작더라고요. 당산. 네.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도 되죠? 잘 보이죠, 근데 엄청. 빵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마이님. 네, 빵 종류는 블루베리 요거트 식빵, 그리고 녹차 종류가 두 종류가 있고, 지금은 열어봐야 할것 같아요. 녹차 팟이랑 녹차 초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단호박 우유 식빵 있고요. 요거는 오렌지 잼이 들어간 빵이고, 그리고 여기는 크림빵, 바닐라 크림빵, 얘는 까망베르 크림빵, 그리고는 마카다미아 쿠키, 그리고는 치즈 치아바타, 그리고는 소세지 프레첼, 요거는 쇼콜라. 쇼콜라 캐슈넛. 일단은 먹으면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요게 블루베리, 그 뭐라고 했죠? 요거트 식빵인가요? 네. 요거 안 속에 한번 보여드리고, 잘라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잘라보죠. 잘라볼게요. 검은색? 검은색이 여기 어디 있어? 이거? 쇼콜라, 이거는 나중에 먹어야죠. 우리 마님은 초코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 초코파. 아니, 이렇게 그 이게 뭐라고요? 블루베리 요거트 식빵? 아니, 진짜 많이 들었다. 보세요, 보세요. 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이지? 빛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안 보인다. 안에 블루베리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있어요. 네, 블루베리 요거트 식빵 이렇게. 먹어볼게요. 나름 그 뭐지? 건강한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빵은 되게 그리고 쫄깃쫄깃하고. 여기 요 식빵은 3,000원, 3,200원이에요. 나름 좀그 SNS에서 유명한 빵집인데, 조금 찾기는 조금 어렵지만, 조금 네. 어렵지만 나름 그 빵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궁금했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빵 좋아하십니까? 근데 빵 크기가 식빵 공방의 빵을 생각하면 훨씬 좀 작아요. 그쵸. 녹차. 이거는 녹차, 팥, 그다음에 하나는 녹차 뭐 들어있는 거죠? 녹차 초코. 녹차 초코가 들어있는 네. 식빵입니다. 맛있다. 맛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진짜 손바닥만, 손만 해요, 진짜. 손바닥 작아요. 엄청 많이 달지 않으면서 인위적인 맛이 좀 그런 맛이 안 나는데요? 맛있네요. 여기 대부분 빵이 계란이랑 버터가 안 들어갔대요. 대부분. 다행이다, 그래도. 조금 더 컸으면 했는데. 피드가, 네. 정말 좀 작은 게 조금 흠. 피드가 그때 소개하는 글이 딱 먹기에 알맞은 크기의 빵. 딱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건 맛있다. 처음부터 좀 맛있는 걸 먹은 거겠죠? 맛있어. 빵. 우리가 저녁에 일하다가 조금 일찍 마치고 갔거든요. 갔는데, 혹시라도 없을까봐 원래는 여기 예약 안 하는데, 간곡히 부탁드려요. 좀, 진짜 꼭안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약을. 아무튼 그래서
미리 좀 예약을 해 부탁을 드리고 해서 간신히 하나씩 얻어봤어요. 네, 예약한 거예요, 저희. 식빵만 일단. 식빵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라오겐. 라오겐 버터스틱. 여기 안에 그 버터가 들어있어요, 버터. 여러분들 앙버터 많이 드셔보셨죠? 그런 버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 이렇게. 빠른. 빠라. 두 개가 들어있네. 사실 이것도 빨리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렇게. 버터가 들어있어요. 약간 쫄깃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의 빵인데, 이 친구 맛있어요. 여기 한번 맛들이면. 다음은 뭐 먹어볼까요? 치아부타 먹을까? 이거 좀 식기 전에 그래요. 치즈 치아부타 널쩍하죠? 모양은 좀 예쁘진 않아요. 인위적으로 막 여기는 예쁘게 만들려고 안한 건지 아니면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 집에 있는 누나가 만들었을, 그냥 누나가 만들었을 것 같고, 왠지, 그냥 내 친구가 만들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모양은. 바닐라 크림은 뭐예요? 이 넓적한 걸, 넓대된 거. 하나는 까망베르. 냄새 좋다. 치즈 냄새가 아주 끝내주네요. 바닐라 크림 맛있겠어요? 직접 만드셨대요. 대부분 다 직접 만든 크림이랑 뭐 그런 속재료들이에요. 안에 뭐 체다 치즈 같은 것도 들었네. 네, 치즈가 두 종류가 있나 봐요. 위에도 있고, 수 안에도 있고. 그게 잘 보이죠?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아바타. 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맛있겠어요? 위에는 다 치즈가, 이 하얀색이 다 치즈고, 안에, 체다 치즈 있나?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얘도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과 짭조름함이 아주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 집도 반죽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촉촉하고. 인정. 빵은 젊은 여성분이 만드신대요. 다음날에 꼭 빵을 드세요, 많이 마. 아, 좋은 건가요? 대부분 우리가 먹은 거, 그 다음날 보통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네, 젊은 여성분이 빵 만드신대요. 우리 시원님도 내일 빵 먹을 거예요? 얼굴은 못 봤어요. 오늘 빵이 좀 많아가지고 큰 잔에다 담았어요. 율리마. 고소한 맛이 있네. 한좀더 먹어야지. 비슷한 종류의 그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드시면 되잖아요, 솔리마. 그쵸, 만들어 드시면 되죠. 뭐가 문제야? 이거는 라우겐이라고 하는 건데 속에 그 버터가 들어 있습니다.
버터크림은 아니고 앙버터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 버터 알죠? 네. 녹여지지 않은 그 버터 그게 들어있는 빵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요. 짜기. 저녁은 점심 저녁에 먹었습니다. 아님. 모양처럼 예뻐요. 원래는 이게 보통은 다른 빵집에서는 더 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짧더라고요, 이렇게. 원래는 더 길게 되어 있어. 대부분 진짜 사이즈가 다 아담해요, 되게. 저기 빵은 아기 후딩이 같네요. 보편적으로는 긴데 여기는 좀 자그마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 식빵이 막 색깔별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위적으로 색깔을 내지 않고 다 만든 빵들이에요. 팥도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팥도. 빵집에서는 대부분 다빵 직접 다 만들지 않아요? 다. 그런가요? 팥은 네. 수입하는 곳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사오시거나. 빵들이 작으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난 컸으면 좋겠는데. 색깔을 내지 않아서 더더욱 오빠들 스타일인가요? 저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색깔이 뭐 예뻐도 좋고 네. 아니어도 좋고 나를 꺾이지 않습니까? 안녕 빵빵 저희가 항상 11시쯤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 그쵸. 시간대를 즐기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제이와 마니는 진짜 일 끝나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 일상생활 지치고 힘들겠지만 오시면 같이 소통하시고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보시는 여러분들도 실시간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쵸. 이거 광섬유. 광섬유. 별일 없죠? 아직? 다들 11시 반을 기다려요, 많이? 엽떡? 맛있었겠다. 저희도 오늘 또 일떡 했습니다. 다음은 약간 상콤 달달한 거 먹고 싶어요. 요 오렌지 이거 이름이 뭐더라? 아까 있었는데? 샤워. 이름이 헷갈려요, 이거는. 잠깐만요. 여기도 버터가 들었네. 아, 그런가요? 샤워 도우 통밀 앙버터. 여기도 버터가 들었어요. 샤워 도우 통밀 앙버터. 오렌지 향이 장난 아니네. 그러게, 상콤상콤 오렌지 향. 버터가 두개 들어있네. 자, 요런 비주얼이에요. 보이십니까? 뭐 그렇게 이어 아우. 꼭꼭 씹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지, 그렇게 두껍진 않는데, 버터에, 그 오렌지 잼 위에다가 버터가 올려져 있네요. 네. 진짜 상큼하네요. 자기관리중님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다행이다. 뭐냐면, 오늘 여기 빵 사러 가서 따님분이 빵을 만드시는데 어머님이 카운터에 계세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그 고객 그 응대를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저랑 또 한참 얘기했어요. 빵 고르면서 네.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웃으면서 막 엄청 즐겁게 있다가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마음에 기분 좋게 왔는데 아 와서 빵 먹었어. 맛없으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랬는데 너무 맛있네요. 인정. 다행이에요, 아주. 맛있다. 버터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버터 되게 좋은 거 쓰시나 봐요.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맛있는데 왜.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는 거의 빵이 없었어요. 네. 다 사라졌어. 간곡히 부탁드려가지고 이 식빵 종이만 한 개씩 찜해놓은 거예요. 당산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너무 또 즐거워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좀더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를 보더니 혹시 인터넷에 뭐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러는 거 우리 보고 네, 먼저 얘기 끝내셨어요. 네? 그러다 그냥 뭐 네 그랬죠. 내 목, 그, 나의 목소리와 말투가 조금 틀리대요. 어머님께서. 유튜버 구독 한번 해달라고 하시죠. 그게 끝인가요? 설마요, 울리마. 어머니가 제이님 잘생겼대요. 그러다가, 뭐가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어 부탁드려요. 말투가 좀 다르다고, 일반인들이랑 말하는 투가. 아니, 댄버댕이 이모님, 어머님께서 그랬어요, 저를 보고. 네. 서비스 자꾸, 율리마, 자꾸 얘기하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얘기하자면 좀 긴데,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러면, 이모님, 서비스 이랬더니, 안 돼! 이러더라고요. 뭐,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엔 이모님이 서비스도 빵두 개나 주셨어요. 서비스 인정. 막 근데 빵을 여러 가지 막다 사고 싶 많이 사고 싶은데 종류가 많이 없었어. 늦은 시간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 거. 거기는 8시 반까지밖에 안 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류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쵸. 다 팔려 가지고 그나마 있는 것 중에서 가져오려나 아막 고민하고 뭐 이런저런 그 어머니랑 한번 얘기하다가 결국엔 거의 있는 빵들 다 데리고 왔어요. 거기 남아 있는 빵들 다 데리고 왔어요. 요거 요 빵, 요건 쇼콜라 캐슈넛. 아니 정말 네 아무튼 뭐또 설명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그 빵을 막 많이 만드시는 것 같진 않아요. 하루에 판매량이. 근데 그 어머니께서 보자고 아 그런 거 같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네 여기 유명한 곳입니다 회장님. 그래서 저희 유튜브 크기는 좀 작아요. 그래서 서비스 빵은 방금 먹은 거 오렌지 이거 너무 맛있다고 방금 이거 네. 이거랑 아니죠. 치아바타랑 그거죠. 아 맞다 치아바타랑 치즈 치아바타 그리고 요 까망베르. 여기는 SNS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 빵을 톡톡 썰어가지고 이 색깔별로 되게 속안이 꽉차 있어요. 꽉차 있어. 아휴, 다음엔 뭐 먹을까요? 녹차 둘 중에 하나 먹죠. 얘가 팥이 들어간 것 같고, 얘는 초코인 것 같습니다. 네, 초코 먹을까요? 그러면 밥 괜찮겠어요? 먹을까요? 뭐 어쩔 수 없지 속에서. 우와, 잘라보세요. 쏭쏭쏭 잘라도 되겠다. 이거 좀 녹여야 되나? 녹차 안에 초코가 들어있어요. 뭐가? 율리마. 근데 두 분은 빵집 찾아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요. 맛집을 찾아다니죠. 네, 검색해야죠. 이게 뭐 장난 아닌데? 일단 이거 받아봐요. 엄마 초코가 굳어서 그런가요?
얘가 엄청 안 잘려 지금 또. 이건 뭐지? 몰라요. 살짝 데워볼까요? 양초 같은 질감인데 이거 뭐지? 초코 흰 화이트 초코인가? 혹시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이 흰색 뭐야? 안 잘려져. 안 잘려져. 흰 게. 양초가 들어갔나? 가위로 자를게요.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식빵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초코도 굳었고 화이트 초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 그대로 어때요? 내가 먹어야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아. 놀랬습니다. 아. 아니 얘를 앞에다 두어야 되겠다. 흰색이 화이트 초코 맞아요. 화이트 초코인가 봐요. 네. 화이트 초코와 다크 초코의 만남. 베이스는 녹차고요. 이거 SNS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주얼이 아니었는데 살짝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초코랑 화이트랑 두 가지가 섞여 있네요. 네. 이거 너무 딱딱할 것 같은데요. 살짝 돌려볼게요. 이거는 여기가 약간 이런 식빵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야 지금 우리가 가져온 식빵들이 되게 예쁘게 생겼죠? 아우 뜨거. 네, 화이트 초코는 맞아요. 녹았어 녹았어. 버터였으면 진작 녹았죠, 손님. 슈아. 껌에. 먹어도 되겠다. 되게 달, 약간 이것도 코코아 맛 초코네요. 안 뜨거워요? 네, 괜찮아요. 역시 초코네요. 아, 근데 여기 지금 이거 앞 접시에 여기에다 초코가 녹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여기. 아, 다 초코빵 되겠는데? 녹차 맛은 거의 미미해요. 녹차 맛 나는데요, 맛인가? 저는 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초코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네. 녹차 맛 난다. 아우, 뜨거. 녹차랑 초코, 코코아 조합 괜찮아요. 엄청 진하다, 초코. 여기도 일단 속재료는 좀 아끼지 않은 것 같아요. 3,000원, 3,200원이에요. 물론 식빵 공방을 생각하면 안되지만 식빵 공방은 2,900원이잖아요 근데 거의 손바닥만 하잖아. 내 손바닥만 하긴 하거든.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뭐요? 식빵 공방이랑 만약에 3,000원, 2,900원이잖아요 초코만 따지자면 모르겠어요. 둘 다 맛있어요. 저는 빵 많은 것보다 속 내용을 많은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차라리 여기. 대님은 빵 많은 게 좋아요? 빵이 좀 있어야지 나는. 그럴 바에 그냥 초콜릿 먹지 빵을 왜 먹어요? 빵은 거들 뿐. 그냥 손으로 초콜릿을 집어두세요, 마님. 근데 진짜 많다. 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막 계속 흘러내려. 맛은 있는데 블럭 제빵소 식빵도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거기 말하는 거 아닌가? 저기 성북동에 있는 거? 거기 건강식빵집 말하는 거 아닌가요, 와니마? 블럭 제빵소? 우리 갔다 그때
다 팔려가지고. 많이 맞아요? 체인이에요. 끝났다고 한 거. 블럭 제빵소는 모르겠는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왜요? 거기 맛있어요? 성북동은 빵 공장. 어? 추천 감사합니다. 하류초님,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쟁이. 오늘은, 그러니까 빵 먹는 날에는 좀 꼭꼭 씹어 먹고, 천천히 먹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식빵 공장이랑 비슷한데, 거긴 식빵 하나에 5,000원인데 커요. 얼마나 커요? 식빵 공방은 내 손바닥만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 친구는, 이거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조금 있는데, 딴 거는, 이거 봐, 이만해. 되게 작은 빵틀에서 굽나 봐요. 그러게요. 윌리엄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게. 식빵 공방은 내 거의 손 끝까지 닿는 정도 되는, 안에 들어오는 정도인데, 이 친구는 조금 작아요.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정도. 작지?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만 큰 거야. 근데, 다 넣어봐. 다 넣어봐, 봐봐, 다 넣어봐. 다 넣어봐. 요만해. 나노바. 사진에 봤을 때는 되게 큰데, 정말 너무 작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어머님이랑 이야기 시작이 이걸로 된 거지, 처음에. 뭐야? 내가 본게 내가 알던 식빵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작아요? 막. 너무 작다, 이러니까 막, 아우, 여기 오는 언니들은 이것도 크다고 난리라고, 막. 그게 그래가지고, 시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작았으면 한다 그러더라고, 언니들은. 네. 네? 아유, 설마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빵 좋아하고 많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더 맛과 질이 더 좋으면서, 이제 양도 많은 거더 좋아하죠. 사진에 속았네. 사진은 되게 예쁘게 찍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속재료가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이빵 안에 가득가득 차여 있는 거야. 나는 식빵 공방 빵 크기에다가 속이 꽉차 있는 줄 알았어. 아까 그 사진 잠깐 보여드렸잖아. 근데 크기가 일단 너무 작았고, 속에는 이제 잘라보면 알겠죠. 다른 거 한번 그러게요. 먹어봐요, 우리. 그러면 입에 이거 다 넣어봐. 단호박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좀 묵직해요. 그쵸. 이 식빵들이 조금 묵직하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먹은 거는 다 맛있어요. 고구마 같이 생긴 게 어딨어, 여기?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라오겐 같은, 이것도 라오겐이라고 하는 빵의 한 가지 종류이거든요. 요런 친구도 나중에 되면 맛있어요. 겉은 약간 짭조름하면서 조금 빵의 그 질감은 조금 더 쫄깃쫄깃하거든요. 근데 속에 버터가 들어있어요. 견과류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단호박 견과류 식빵입니다, 이게. 나름, 그건데 나름, 건강. 나름, 어메! 이럴 적은 내 앞에 되게 다 깔아놨지. 아니, 아니, 뭐가 왜 이렇게 막 떨어져. 견과류 잔뜩. 아니, 이걸 왜 쟁여놨을까? 안에 신기하게 생겼네요. 으악, 맛없는 맛. 와니께서. 견과류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꽃길이 왔어? 아니, 와님은 초코맛 좋아하니까 그렇잖아. 견과류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마늘은 없습니다. 이것도 직접 호박을 또 삶아서 갈아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반죽. 그래도 혹시 몰라. 근데 약간 여기가 식빵 종류들은 건강 그런 식빵이에요. 먹어볼게요. 근데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많이 들었다, 견과류가.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와, 엄청 고소하다.
뭐 밤, 호두, 뭐 아몬드. 맛있어. 일단은 네 견과 여기 빵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우리 뽀리니님, 뽀라니님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뽀라니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반죽이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반죽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인정. 겉돌지 않아요, 율리마. 우리 이모 인상도 좋으셨는데 네. 빵잘 만드는 따님 두셔가지고 좋으시겠어요, 우리 이모님.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고. 제가 재밌게 해드렸죠. 그렇네요. 제이님이 시작하셨네요. 저도 이런 거 막 이런 거 좋아하진 않아요, 많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우와! 또 방문하시겠네요. 좀 멀어요, 근데. 마니아 좋아하는 거는 막 아까 전에 먹었던 초코 식빵 있죠? 초코 한 가득 들어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 소리 마카다미아랑 캐시넛 뭐 많이 들었어요. 아몬드. 아, 잘라서 그건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담백한 빵 위주로 파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금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네. 여러 가지 종류 많아요, 바라기님. 식빵 종류들이 그렇고, 아까 처음에 먹었던 블루베리는 진짜 맛있었어요. 블루베리 식빵은 맛있었어. 너무 진짜. 안 달면서 속에 재료가 가득가득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식빵이 종류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시지가 들어간 친구도 있고, 각종 치아바타 종류들, 뭐, 크림치즈 들어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뭐, 두 개는 뭐죠? 바닐라 크림, 까망베르 크림.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쇼콜라 뭐라고 했더라? 캐슈넛. 큰 거, 빵,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잘 나간대요. 네. 소세지 아니. 빵은 안 빼셔요. 뺄 빵이 없었어요. 한 그릇도 챙겨와야 돼서. 빵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 맛있어. 인정. 우리 점심에 사장님이 반죽은 잘 하시네요. 그러게요.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맛있어. 반죽만 먹어도 맛있어. 이건 단호박이거든, 노란 거. 이 겉에 거무잡잡한 검은 거는 이게 단호박 껍질에 들어가서 그렇대요. 딱 처음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물어본대요. 왜 검었냐고, 이거. 뭐, 딴거 들어간 거 아니냐고. 껍질도 갈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근데 통 잡아서 넣었을 것 같은데, 통. 묵직해요, 그래서. 잠깐 먹어봐요. 녹차 우유소에 들어가요. 뭐 먹을까요? 소세지 하나 먹죠. 아우, 이 초코 지금 어떡하면 좋아. 내 앞접시를 망쳐놨어요, 지금. 붙었어, 여러분. 아, 리윤이었습니다. 안녕? 그 다음에 흰빵 먹어볼게요, 율리마. 까망베르? 그래, 요거 먹고 까망베르 먹어보죠. 내가 너무 빨리 집어들었네요.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이렇게 소시지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뚜닝님 안녕하세요. 안녕! 소세지 프레첼. 좀 많이 빨랐죠, 이만. 조금 기다릴 거예요. 일단 소세지는 괜찮은 소세지 쓰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보면은 소세지 여러분 싼거 보면은요 거의 분홍색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앞에 많이 먹었어, 리뷰 벌써. 늦었네?
맛있는 소시지들은 약간 비계 같은 고기 살점이나 살점 같은 게막 보여요. 좀 괜찮은 소시지 썼을 경우에는 네. 소시지 빵 맞아요. 근데 겉에 빵이 틀린 거예요, 윌리마. 이 부분 이렇게 빵이 틀린 거야. 이 빵의 베이스 반죽과 이 빵이 틀린 거죠. 그쵸. 대부분 빵들이 반죽이 촉촉하네요. 맛있어. 너무 좋아. 일단 빵집에는 반죽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근데 진짜 그 이마트 빵집에 있는 소세지 빵이 있거든요. 두개 들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반죽 되게 촉촉해요, 빵이. 불편하겠다, 너는. 닭가슴살 촉촉해 보여요? 아, 여기 오늘 이모님이라고 해야 되지? 이모님이? 어머님이? 나중에 자꾸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름을 알려드렸는데 뭐 따님분한테 말하면 다알 거라고 네. 그러면서 혹시 또 사장님이 검색해서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다들 오는 손님들이 다 엄마라고 부른대, 그리고. 엄마. 빵집은 좀 아담하고 좀 작아요. 네. 작지만 기분 좋게 오늘 다녀왔습니다. 정말. 멀리 간 만큼 보람있게 다녀왔어요. 근데 안에서 빵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네. 거예요. 표정 본인이 알려준 표정이라고요? 에피소드가 조금 많은데 얘기를 좀 많이 했어 어머니랑. 이제 거의 마감 시간이고 빵도 없는 거야.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아 어머니 빵좀 쟁여놓은 거 없어요 더. 아 솔직히 아좀아 그니까 쟁여둔 거 없으십니까? 저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니까 진짜 없대요. 근데 몇 가지 남은 빵들은 다 우리가 살수 있는 빵들이었어. 그 쿠키 같은 것들만 있어가지고 네. 아, 너무 어지러운 거야. 근데 안에서 막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안에서 따님분이 빵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 그쵸? 아니 그럼 따님분한테 좀 지금 막 구워내고 막 만들고 있는 빵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없는데 뭐. 그래서 내가 안에서 따님분이 빵을 만들고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다. 내일 팔 빵들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말로써 문을 못 두들기고 똑똑 그랬더니 막그 어머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못 나온대요. 여기는 당일 만든 빵 당일로 판매한대요. 그리고 여기는 주말 쉬고 공휴일 쉬고 빨간 날 다신대요. 시간 잘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가시게 되면. 아셨죠? 뭐가 부러워요, 언니?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이모님이 제가 말로써 이제 아 진짜 오늘 진짜 잔뜩 살려고 왔는데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정말 어떡하나 어떡하나 막막 그래도 이것저것 막 최대한 있는 거막 골라가지고 막 담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유 이모님 서비스 하나 주셔야 되겠다 하면서 그랬더니 안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제 막갈때 되니까 이모님이 에이 저거 갖고 와봐요 저거 갖고 와요 뭐 그러면서 치아바타랑 그 뭐지 요거 하나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모님도 느즈바키 또 즐거웠다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우리 유튜브 썸네일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썸네일을 보시더니 그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아닌데 이러는 거야. 왜요? 아니, 요게 저거 요게 이 친구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실물이 훨씬 더 낫대요. 이 사람이 아니래. 영상에서 사람이 아니라. 아니, 바람도 얼마나 세게 불어가지고 다안 끌어지고 했는데 보자고 하셔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아니, 나는 그 썸네일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모님이 실물이 훨씬 더 낫다고 그러면서 만인을 가리키면서 만인님은 그 화면이 훨씬 더내 화면이 낫대요. 잘하셨어요. 근데 캠에서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너무 뒤죽박죽이네요. 아, 어지러워 진짜. 그 어머님이랑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마이뉴 왜 잡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알문의 1피는 아니죠. 만인은 화면이 낫고 나는 실제가 낫고. 그 이모 어머님께서 그런 말 했잖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오면서 둘이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킥킥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마니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엄마들이 원래 제이 형 좋아하잖아요. 엄마들 스타일. 이러던데요 저한테? 사윗감으로 저를 또 좋아하시던데. 엄마들. 네? 사윗감으로 저를 또 좋아하시던데. 그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차이가 아닌 거 아니에요, 마님? 그래요, 예. 어머니도, 엄마들도 여자입니다. 아셨죠? 어머니들도 여자분이에요. 취향을 존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보시더라고 자꾸 이렇게 아우 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보면서 자꾸 아유 자 다음은 무슨 밥 먹을까요? 아까 요거 율님이 요거 꺼내놨더니 아까 되게 촉촉했었는데 얘는 촉촉해요. 이거는 진짜 옆집 누나가 만든 것 같아. 이게 까망베르인가? 이게 바닐라 크림 네. 뭐 덴번 나가버리노. 놀라셨나봐요. 하얀 거? 하얀 게두 가지거든요. 이 친구는 엄청 촉촉하고 몰랑몰랑해요. 말랑말랑말랑말랑. 까망베르랑 바닐라.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집 애기가 만든 것 같은 약간 애기가 유치원에 가서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빵 만들어서 약간 그런 비주얼이에요. 사실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떡인지 빵인지. 빵떡. 리뷰는 리뷰일 뿐, 우리 혹시 사장님 보고 계시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끝도 그쵸. 막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까망베르 그 빵인데요. 아니, 모양이 조금 그래. 봐봐요. 오늘 나온 거 맞겠죠?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거 서비스요. 겨울철 피부처럼 살짝 지금 갈라지기도 하네요.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 좀 짭짜름하고 막, 혹시 또 그럴까봐. 아님의 놀래요. 그치. 눌려진 거 아니야. 원래 이랬어. 매대에 그게 진열대 있을 때도. 하얀색 가루는 뭔가요? 뭐, 밀가루겠죠. 잘라볼게요. 생각보다 치즈 냄새가 막 강하진 않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안독해서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까만피로 좋아. 여기다가 알을 다 까놨노. 어? 부화되는 거 아니야, 여기? 조심하세요, 많이. 네. 냄새는 일단 안 꾸려합니다. 맛은 좀 특이해요. 이제 큰? 뭐지? 저희가 아는 까망베르, 일반 까망베르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맛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님? 이게 바닐라인가요?
씹고 먹는데. 어, 진짜 냄새가 안 나더라. 이거는 바닐라 핀이고. 근데 그렇게 막 바닐라 맛도 안 나요. 이거 막 그 심하게. 아유, 정말. 나 바닐라다, 이러진 않아요. 그렇긴 해. 그냥 먹으면서 너무 이해했어, 지금. 검은색 가루가 후춧가루처럼 네. 보이는 게 바닐라 빈 맞아요. 근데, 좀 짭조름해, 짜와가지고, 짭조름해가지고, 네. 그것보다 반죽 맛이 더 많이 난다. 약간 밀가루 맛? 이것도 아가씨가 좋아한다 그러던데. 뭐라는 거야? 이걸 빨리 반 갈라봐요, 그러면. 그래요. 과연. 근데 반, 이건 좀 느끼하다, 빵. 이거 치즈 냄새 나네요. 아. 이거네요. 네. 어우, 스멜. 이거 맛있겠다. 바닐라 빈은, 아, 바닐라 크림빵은 탈락. 가격이 2,200원. 이렇게 생겼고. 치즈가 끝에 반반 들어있어요. 반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반반. 먹어볼게요. 자꾸 이거 들고 오네. 전 노란 치즈보다 하얀 치즈가 나을 것 같아요. 하얀 치즈도 먹어보겠습니다. 건조하지 않아. 어우, 짭짤하네요. 치즈 치즈하네요. 몸살 치고 싶은 까망베르의 이 꾸릉꾸릉네. 어. 근데 이 노란 치즈랑 까망베르 치즈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치즈는 치즈인가 봐요, 그냥. 김장 김치 투입 유님께서 하나 쭉 찢어서 올려서 먹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지? 다락만 하나 씹을까요? 치즈 치즈 정말 치즈에 취하고 싶은 분들 여기 더 많이 들었다 아까 거기보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 이 정도 스타일이에요. 치즈. 땡긴 치즈 벨루. 저도 막 진한 맛의 치즈는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히. 이거 너무, 이거 의외로,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요거 빵, 요거 너무 맛있었어. 샤워 더우, 통밀, 앙버터. 골라! 어디 갔다 왔노? 시장 갔다 왔나, 시우야? 니가 고를 순 없어. 눈으로 봐. 이거는 녹차 그거 식빵인데 여기 팥이 하나 딱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팥이 들어있을 통팥이 들어있을 것 같아. 그쵸. 먹어봅시다 그래도. 크림치즈 들어가 있으면 사 먹을래요. 크림치즈 좋아해요? 와 이거다 비주얼은 얘다.
팥을 직접 그 어머니께서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 판때기 들고 오는 저 습관. 팥을. 네, 녹차 팥 크림치즈. 단팥도 근데 진짜 많이 들었다, 야. 들었어. 들었긴 들었는데, 다른 건다 괜찮은데, 3,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래, 3,000원 할 수. 우리가 너무 식빵 공방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전에, 지금의 빵집에서 파는 식빵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인정. 항상 먹물 식빵, 돌지, 거기는, 그거 비싸잖아요, 그거. 그쵸? 내딱 손바닥 여기야. 여기 더 있죠, 보이죠, 여러분? 먹을게요. 근데요, 통팥이에요. 네. 네, 혼자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오, 담백하네요, 되게. 세 개는 먹어야지 배차겠어요. 이모님께서 설탕은 거의 안 쓴다고 했나? 아예 안 쓴다고 했나? 조금 낸다 그랬어요. 설탕 소금 조금씩 조금 낸다고. 안낼 수는 없고. 달기가 되게 엄청 약해요. 정말 팥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곡식의 달기? 그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우유랑 먹으면 맛있겠네요. 천천히 먹어요. 근데 먹기 너무 힘들다. 안에 내용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적정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가 처음에 먹었던 그 블루베리 요거트 식빵에서 먹었었잖아요. 그 친구는 안에 블루베리가 가득 들어있어도 맛있었어요. 너무 과하지 않고 달고 그 블루베리의 단맛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면 또 촉촉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가득 들어있긴 한데 팥이랑 크림치즈랑 둘다 뻑뻑한 질감이잖아요. 그래서 먹기엔 조금 그래요. 근데 진짜 거의 안 달다고, 안 달다고 보시면 돼요. 단맛 1도 안 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식빵 먹는보다 괜찮은가요? 네. 근데 둘다두 스타일이 좀 틀리잖아요. 그쵸? 여긴 나름 건강한 빵을 좀 이렇게 밀고 가시는 그런 트렌드죠? 건강한 빵. 여기 놓여져 있던 식빵들은 건강 식빵이에요. 건강 식빵들이고 나름 다른 빵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예전에는 이제 소금빵 이런 걸안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담백한 빵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쫄깃쫄깃한 겉에 그 식감과 담백한 그 빵, 그다음 짭짜름한 그 소금이 착착착착 짠맛이 느껴지면서 저는 소금빵 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대부분 처음 빵을 좀 접하시거나 좋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보통 잘안 좋아하실 거예요, 소금빵. 팥은 오메기떡 팥 같은 거는 좋아해요? 오메기떡. 제주도. 소금빵은 빵 위에 소금이, 굵은 소금이 약간 뿌려져 있고, 밑에는 버터를 한번 살짝 구운 거예요. 소금빵. 겉면이 짭짜름하고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소금을 똥똥똥 몇개 올리는 것뿐이에요, 소금은. 채민님은 기본 빵이 제일 좋아요? 서버로?
빵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처음 시작하는 빵들이 그런 빵들 아니에요? 피자 빵들. 그다음에 뭐 슈크림빵, 소보로 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뭐 모카빵 이런 거 드시잖아요. 밤식빵 뭐 이런 거 드시지 않아요? 그러게요. 처음빵집, 식빵. 피자빵은 그대만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피자빵 다 좋아하던데요. 썰리 오빠와 초코소라빵. 연유빵? 그래. 연유빵도 맛있게 하면 맛있죠. 저도 깨철빵. 깨철빵 인정. 그래, 각자 취향대로 드십시오. 맛있는 걸로. 이 라우겐은 라우겐 특유의 향이 있어요. 냄새가. 이거 먹어볼게요. 속에 요즘 옛날에는 이거 자체만 팔았었어. 진짜 옛날에는 길다랗게 그때 본적 있죠, 유정님 기억나죠? 이빵 길다랗게 해가지고 있었고 그때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속에 막 버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버터가 들어가고 나니까 앙버터처럼 있잖아. 팥이 깔리고 이러더라고. 요즘에는 그래서 앙버터가 많이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버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먹었는데 버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라고 하셨는데 먹을수록 맛있다. 맞아요. 이거 우선 많이 입으면 한개 나눠 먹어봅시다. 그래요. 잘라 근데 이 보여드릴게요. 친구 너무 뚱뚱해요. 조금 입한 입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정도로 그 카노처럼 약간 그렇게 생기고 좋은데 이게 뭐야? 이게 입에 들어가냐? 그럼 여기 한번 뜯고 여기 한번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아, 아직 앙버터를, 아, 율님께서는 안 드셔보셨구나. 저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율님아. 근데 뭐, 근데요, 예. 이게 버터마다 틀려요, 율님아. 좀 맛있는 버터를 드시면요. 우리 율님 그 마카롱 드셔보셨나요? 마카롱 필링이 보통 베이스가 버터거든요. 그쵸? 근데 마카롱 드시죠? 그쵸. 그러면 특별히 다른 맛은 안 나지만 그 마카롱 잘 드시잖아요. 그 필링 잘 드시면은 이런 것도 잘 드실 수 있어요. 대신에 맛있는 거. 저도 느끼한 버터 넣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 우리 구피님이 아닌가? 맞잖아. 보내주신 그빵 먹었었잖아. 네모난 거. 버터 막 꽂혀있던 거. 걔는 너무 느끼했어요. 맛있는 거 어떻게 찾을까요? 알려드릴까요, 율마? 정말, 정말, 정말. 춘천 대원당으로 가세요. 궁전 제과에도 괜찮았어. 이거는, 똥양? 이런 거, 보통은, 라우겐 만드는 빵집에 다들 보면요. 납작하고 길다랗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뽕냥하게 이렇게 터질 것 같은, 뭐 신발 앞 그거 같다. 아, 아니다. 유정이 통굽? 뒷굽? 먹어볼게요. 아니, 춘천에 있고, 궁전제과는 광주에 있어요, 율마. 예요. 이것도 엄청 고소하네요. 어때요? 아까 이거 먹었던 거랑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여기는 아까 잼이 들어있어서 좀더 단맛이 더 강했는데, 얘는 진짜 고소하기만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겠다옹. 네, 빵을 즐기지 않습니다. 즐길 것 같지? 근데 입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씹는 대로 씹혀요. 뽕송 뽕송 뽕. 나는 지금 파리 거리의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율리마, 제 표정 읽었어? 어땠어요, 제 표정이? 뭐야? 율리마. 말씀해 보세요, 율리. 아, 진짜. 아유, 클러치 자꾸 들고 오네.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들고 오네. 앞에 놔두고 들고 가면 되는데. 이 친구는 많이 씹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뭐 어떤 음식이든지 많이 씹고 삼켜야 된대요. 그래야지 위에 부담도 덜 가고 흡수도 잘 되고. 시간을 즐기지 않다고요, 솔님. BPM대로 씹혀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원래 저도 원래 앙버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팥이 있었으면 좀 더 맛있었을 것 같네요. 팥? 그거 네. 넣어서 먹어요. 이 팥은 맛이 없어요. 얘는 진짜 너무 단맛이 없었는데 팥. 니들이 빵 맛을 알아? 아니 모든 게 다 탈락이네요. 초코 드세요. 머리에서 보면 고구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우리 스타일이, 특히 마니 같은 경우는 건강빵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반반. 초콜릿 먹자고요? 그거를 나무 수저로 좀 덜어와서 같이 먹죠. 올려서 그러면. 그럼 우리 무화과잼 같이 먹으면 먹히지 않을까? 잘 먹지 않을까요, 마니? 기가 갈 뻔. 마니가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이거 발라 먹으라고요. 초콜릿. 이게 원래 캐슈넛 말고 헤이즐넛이었는데 캐슈넛으로 바뀌었대요. 오, 짜짜짜짜. 얘도 데워 먹어야 되나?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지금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았어요? 이 빵 보고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주세요, 부모님. 네. 일단 여러분들한테 비주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색깔이 어두워서. 봐봐. 빛이. 이거 없어야 되겠다. 숯! 숯은 무슨 숯이야.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어? 비주얼은 맛있게 보이긴 한다고? 여왕 개미를 찾았다. 막 약간 내가 개미 할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개미지. 비주얼이 그래요. 여왕 개미는 진짜 멀리 숨어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알을 한 보따리 놓은 거예요. 이게 알을 한 보따리 놔놓은 거. 일단 겉은 되게 좀 딱딱한 것처럼 찌개처럼 생겼는데 속은 또 괜찮네요. 뭐 그렇게 많이 찌개지 않네요. 안 찌개다고요? 네, 겉은 되게 좀 찌개요. 근데 이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뭐가 좀 어떻게. 빵 한 입만으로? 여기서 초코는 통 초콜릿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각종 견과류가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크랜베리도 들어있네요. 제이꽃길 하트님, 별풍선 헐. 500개 사랑한다규. 와우. 뭡니까? 꽃길아. 고마워. 500점 감사합니다. 뭐야?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안 먹어봤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이것도 그냥 내가 안 좋아하는 것 뿐인 것 같아. 그냥 개취. 여러분들 말씀대로 개인 취향인 것 같긴 한데, 개인 취향인데도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 같아요. 너무. 굳이 이런 질감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게 오늘 나온 빵인가라는 생각까지.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건가? 약간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바게트 엄청 겉면 딱딱한 거 있잖아. 진짜 그 정도의 질감이에요. 그리고 너무 메말랐어. 사막에 진짜 너무 메말랐어. 초코는 근근히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근데 엄청 잘 나간대. 인기 많고. 어머니 말씀이 이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 잘 나가는 거래요. 뭔가 커피랑 뭐 잘 어울리는 빵이 있고 우유랑 잘 어울리는 빵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준비하니까 괜찮네요. 부드럽진 않아요. 쫄깃쫄깃합니다. 소세지 빵 우유 인정. 와, 쨈 빵.
맛이가 궁금해요. 샌드위치 됐다, 샌드위치. 제이꽃길 하트님 어! 별풍선 500개 아. 사랑한다교. 오빠들 마시가 있게 기분이가 좋게 드셔용. 하트 오빠들은 웃는 얼굴이 이쁜 거 알지 히히더러. 니 은행. 아, 고객님 또 500점. 와우. 500점 감사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감사해요. 빵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어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이 무화과잼. 역시. 무화과잼 말해 뭐해? 맥주 한 캔. 한 캔 더 드세요. 정말 복병이네 진짜. 엄마. 사실은 이 오렌지 치아바타처럼 생긴 거 이 친구 있잖아. 이거를 이 친구를 제일 안 살려고 했었던 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종류가 너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일 맛있네요. 인정. 맞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되게 유명한 빵집은 전국 방방 곡곡 우리 다 돌면서 거의 다 먹어봤어. 거진! 저도 옛날부터 많이 맛집 찾아 좀 잔이 없기 때문에 먹어본 것도 많은데 웬만한 데는 좀 먹은 것 같아요. 먹은 것도 있고 못 먹은 데도 있지만 새로 신규로 생겨난 그 빵 업체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보통 SNS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PR을 많이 하는데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막 이래요. 맞아요. 근데 가짜도 진짜 많아요. 팔로우며 좋아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냥 업체 입장 업체에서 그냥 다 이렇게 사진에 뭐 이렇게 다 만들어 갖고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주는 막 줘가지고 그냥 당사자는 그냥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좀 화가 나요. 누구는 만약에 9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7시에 퇴근해가지고 1시간 넘게 갔는데 가서 일부러 막 사가지고 갔는데 뭐 그럴 땐 화나지 않을까요 좀? 그럼 몇만 원 들여갖고 빵을 사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이해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율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꽃길이하고 뭐 쏘리하고 딸기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 자리면 막 있는 분들 편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우린 여기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아 머리 아프다 이게 유비하는 것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그 홈앤브레드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9년도에는 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아들 같다고 또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또 저희 또 서비스도 주시고 원래 또 마다 해야 되는데 또 끝물이고 당일 만든 것도 당일 다 판매. 근데 우리 딱 사고 난 다음에 또 한 팀이 또 왔는데 빵이 없어가지고 못 사시더라고요. 네. 좀 죄송했어요.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달려갔고. 네. 그리고 우리가 빵 사갈 거라고 간곡히 부탁드려서 맡아달라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우린 또 약속을 지켰고.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나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을 찾아뵐게요.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안녕.